Hop out of the box가 무슨 뜻이냐라고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글이네요. 그럼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With는요, 우리가 해석하면, 뭐뭐를 가지고 또 뭐뭐를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인터넷을 가지고 인터넷과 함께인데, 니네 책에서는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요, 인터넷에 등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등장으로.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 위드가 뭐뭐 덕분에라는 의미가 살짝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터넷 덕분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 덕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상품의, 자, 프로덕트는 제품이죠. 제품 상품의 문제. 그리고 오버 프라미스면요. 자, 프라미스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약속이란 뜻이고요. 이때 오버는요. 뭐뭐를 지나치다 해서요. 과잉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과잉 약속의 문제. 또는 렉은요. 부족이란 뜻이죠. 오브 더 커스터머 서포트. 그 어떤 고객 서포트가 무슨 뜻이었지? 동사로다가 지원하다라는 표현이니까 분명히 명사로 쓰였을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지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사람들을 지지하다 또는 부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지하다, 부양하다. 그래서 그 고객 지원의 결여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고객 지원의 결여, 부족. 과잉 약속, 상품 문제들, 그리고 디퍼런털에서요, AL이 붙었죠? 디퍼런트는 무슨 뜻이야? 다른이라는 표현이니까, 디퍼런셜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격차를 두었다라는 의미가 생겨서요, 차등을 두는. 아니면은, 뭐, 가격에 대한 차등, 이 정도가 될까요? 가격의 차별,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격차.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격차, 차등을 두는 가격, 이 모든 것들은, 즉, 이게 뭐냐면, 그 문제들의 모든 것들인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이때의 대신 딱 느낌적으로 봤었을 때, 주우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오는 동격의 대시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슈가 우리는 추상명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요, 코끼리 와 있나? 그 고객들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 고객들은 실제로 경험을 하는데, from 뭐뭐로부터 이렇게 가자. 뭐뭐로부터 마케팅 오르가니제이션까지 가로다를까? 여기서 가로닫자. 마케팅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으로부터 마케팅 조직부터 그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뭐 하는 것을 경험했어? pop out of the box. 박스로부터 이제 pop out이 이제 튀어나오다는 표현이야. 그 박스로부터 딱 튀어나오는, 갑자기 딱 튀어나오는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실제로 경험했던 이러한 모든 문제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problem이라든지, 아니면 오버 프라미스라든지 아니면 고객 지원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차등을 두는 가격 이 모든 문제들이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이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팝 아웃 오브 더 박스 박스로부터 튀어나오는 것을 그쵸? 나오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했던 그런 문제들이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해석이 됐죠? 자, 가볼게요. 노런 거는요, 밑줄 가자. 더 이상 뭐뭐 않다. 부정입니다.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있으니까는 지금 보면은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되어 있는 거야. 결국은 이제 대여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고, 여기에 원래는 대열 워가 있었던 거야. 근데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가니까는 이 워가 문장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간 거예요. 워낙에 그냥 주어는요, 요거가 주어였을 겁니다. 요놈이 주어였을 거예요. 요놈들이 여기 있는 거야. 대여라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도치가 되어 있지만 또 부정부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또 어디로 나간 거야?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어법의 어순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를 보면 되는 거야? 어법 문제로 보면 되니까 어법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뭐로 보면 되겠어? 서술형 문제로 봐야지. 해석해 보면요. 자, 대여 아니까는 있다야 없다야. 있었다지, 그지? 근데 앞에 노란 거가 있으니까는 더 이상 뭐뭐 안타는 표현이잖아요. 더 이상 뭐뭐 안타니까는 더 이상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요놈들이 뭐가 모든 컨트롤된 이렇게 되겠죠. 모든 컨트롤 통제된 의사소통이 거기에는 없어요. 통제된 의사소통이 없거나
또는 심지어 비즈니스 시스템도 없어요. 사업 체계도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세 줄을 읽었는데 세 줄의 의미를 잠깐 보자.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왔던 상품 문제라든지 과잉 약속이라든지 고객의 지원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어떤 가격의 차등을 드는 것들, 즉 이 모든 문제들인데 우리가 커스터면 실제로 경험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박스로부터 뭐 했습니다? 튀어나온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요 통제된 의사소통도 없고요. 심지어 비즈니스 체계도 사업 체계도 거기에는 있다 없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더 이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있다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노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럼 과거와 현재 비교 대조가 된 거야.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다. 한 번쯤 단어도 알고 읽어봤으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고객들은 could general이란 보통은 배웁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쓰러 뭐뭐를 통해서 웹을 통해서요. 웹은요 인터넷이 되겠죠. 웹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와랩은요 무엇이든지, 자 무엇이든지를 해석해놓고 요 사이에는요 상관없이야 요게 들어가 있는 거야. 무엇이든 상관없이야. They 그들이 want, 원하는 거야. to know,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웹에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이것의 상품도 배울 수 있고요. 이것의 경쟁자들도, 컴피티어, 경쟁자들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요, 이것의 분배, 자, 디스트리뷰션은 분배하다는 표현이죠. 분배 시스템도 배울 수 있고요. and, 그리고 most of all, 무엇보다도 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이니까는 무엇보다도. 그 truthfulness죠? 그러면은 진실로 가득 찼다 해서요. 진실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진실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언제? 이야기할 때. 이것의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웹상에서 이야기할 때. 자, 여기에는요, 뭐, we, are 정도가 생략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we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됩니다. 계속할게요. 다시 갈게요. 고객들은 다 배울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요. 이것의 상품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이것의 경쟁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이것의 분배 시스템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진실성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Just as는요. 자, 이렇게 요 just as important는요. 이렇게 위에다 적으세요. 그만큼 중요하게도 이것은 이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열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포름을요. 자, 포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핵심인 거야. 뭐를 열었냐면 인터넷이 이제 해줘. 얘가요 어떤 장인데요. 그냥 장이 아니라 토론의 장이야.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토네런을 열었고 그 고객들이, 자 여기 볼까요? 투부정사 앞에 for plus 목적격이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의미상 주어라 그랬지. 해석할 때는요 그냥 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다시 갈게. 인터넷은 포럼을 열었는데, 토론의 장을 열었는데 고객들이 뭐 하는 토론의 장이야? 컴퓨터 비교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결국 형용사적 용법이 된 거죠. 투부정사에 비교하는 장, 포론의 영을 열었습니다. 상품을 비교하고요, 경험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그 밸류, 가치들을 세 번째가 됐죠. 가치들을 비교하는 거야.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아, 이제 이해가 됐다, 그지? 이제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과거와 현재의 비교 대조가 깔려 있는 거라 그랬지.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그 고객들은 헤드 가지고 있는데 어웨이 방법을 가집니다. To talk back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지는데 이 백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뒤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라고 하라 그랬지. 다시. 이제 커스터머 소비자들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할 방법을 가져요. 토크 백투는요 밑에다 적으세요. 대응하다. 이렇게 가자. 다시 이야기하니까 누구누구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가집니다. 그 마케터. 마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야? 판매자야? 판매자라고 하면 되죠. 그 판매자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졌는데 그리고 또 어떤 방법? 투두가요. 여기 이렇게 됐네. 이렇게 돼 있네요. 투토크가 앞에는 웨이 꿈을 주고요. 지금 여기에 투두가요. 오후. 투두가요. 투두가 또 앞에 있는 걸 이렇게 꿈을 주는 거야. 엔드가요.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되겠네. 가보자. 막 판매자들에게 다시 대응하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는데 so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Public from instantly. 자, public from을 통해서 public from을 뭘 얘기하는 거야? 웹을 얘기하는 거고 인터넷이 되겠죠? instantly면 즉시 또는 즉각적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죠? 아, 즉시 이야기하는 거. 이 소가 가리키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톨크백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에게로? 투 마케터에게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지금요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맨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적고 갈게요. 맨 위에다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선생님은 위드가 이렇게 있으면 덕분에도 괜찮다 그랬죠? 인터넷 덕분에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개방된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그 박스로부터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상품 문제라든지 과잉된 약속이라든지 과잉 약속이라는 건 좀 약간 과대 광고 정도로 볼까? 과대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그 커스터머의 서포트 그러니까 고객 지지의 부족이라든지 차등을 두는 가격 어떤 데는 싸게 팔고 어떤 데는 비싸게 팔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문제들이 갑자기 어떤 거야? 박스로부터 튀어나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다 뭐 한다는 얘기야? 안다라는 얘기야.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즉시 배울 수 있고 그거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왜 쟤는 싼데 왜 난 비싸게 샀어요. 환불해 주세요. 알겠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자. 1번. Could not be keep. 유지될 수 없습니다. 비밀이 더 이상. 오, 이거 괜찮겠다. 이거 괜찮겠다. 비밀이 더 이상 뭐 어떻게 된다? 유지될 수 없다. 왜냐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선생님 밑줄 긋던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긋던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비밀들이지. 어디는 회사만 갖고 있었던 거잖아. 2번. 아마도 사라질 겁니다.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질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 더 이상 뭐뭐 안 타죠? 이용 가능하냐? 마케터들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3번, become too complicated. 이게 복잡하냐. 뭐라고요? 복잡한. complicated가 복잡한데, 복잡한데, 이해하기에 복잡하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랬지. begin, 시작했는데요. to improve,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명성을 발전시켰다? 이런 얘기는 다, 전혀 없으니까 다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지. 요약을 하자면 이 글은 뭐냐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회사 즉 마케터들 또는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경험했던 모든 문제가 박스로부터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통제가 된다는 얘기야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갖고 여기서 이제 나온 거야.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 무엇이든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웹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비밀이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는다야 유지되지 않는다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들이 니네들한테 조금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이제 그래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는 자, 집중해서 자, 칠판 볼게요. 지금 저번에도 했지만 distribute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분배하다. 그리고 무슨 뜻이었어? 나누다라는 표현에서 distribution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칠판 보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할게요. 이게 트리뷰트가 무슨 뜻이냐면 트라이뷰트 하게 되면은 얘가요 기부란 뜻이야.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트라이뷰트 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라이뷰트 혼자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야 그 융현이가 병교한테 맨날 조공하잖아요. 조공하다 바치다. 조공 트라이뷰트 하면요 조공하고 바치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단어가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온 단어 애트리뷰트야. 뭐라고요? 애트리뷰트는요 의미가 두 가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로 쓰였을 때는요 속성 특징이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컨트리뷰트 많이 보는 단어죠? 분명히 또 나올 거야. 기여하다, 공헌하다, 기여하다, 공헌하다. 보통은요 컨트리뷰트 투 해서 이제 투가 나오죠. 이 투는 조동 저기 전치사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디스트리뷰트고요. redistribute. 자 그래서 이제 ready가 붙었군요. ready 그러면 뭐 이거 뭐인 거야? 다시 분배하다. 그래서 재분배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트에서 됐음 안 됐음 됐죠? 그래서 다시 자 기억할게요. 트라이뷰트 하면요 원래 기부란 뜻이야. 그래서 조공하다 바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애트리뷰트 하면요 속성 특징이란 뜻이 있고요. 컨트리뷰트 하면요 기여하다라는 뜻을 쓰는데 보통 뒤에 투가 나오는데 이때 투가 동현아 전치사라 그랬어.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ing 전치사의 형태로 나왔었다고요. 컨트리뷰트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리디스트리뷰트 하게 되면 분배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지금 이 지문은요 요 부분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괜찮아요. 느낌적으로요.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throw public.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를 통해서 한 거야? public forum을 통해서인데 그 public forum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고 기업의 비밀도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지문이요. 알겠습니까? 네. 자, 됐어요. 21번은요. 또 우리 문법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22번으로 한번 가보죠. 입니다. 자, FOBO예요. F-O-B-O. FOBO라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Fear, 여기 칠판 보세요. Fear of better option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인데 더 좋은 선택의 두려움이야. FOBO는 이런 거래. FOBO를 하면은. 자, 그럼 니네들이 배경 지식을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 FOBO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A하고 B하고 선택했지. 근데 내가 B를 선택했는데 A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섣불리 선택 못하는 거 그걸 포보라 그래요. 알겠지? 자 한번 가볼게. 이 포보는 is the anxiety입니다. 자 anxiety는요 불안감이란 뜻이죠. 불안감입니다. That 그 불안감은 어떤 불안감이면 동격에 대시되겠네요. Something better 더 좋은 무언가가 will come along 따라올 거란 얘기죠. Come along 자 come은 생기다라는 표현이고요. along은요 뭐뭐 그 저기 뭐야 뭐뭐를 따라라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이 올 거야. 콤마 동그라미 위치는요 and it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감정은 make 만드는데 이것을 오 나왔네 undesirable가 만듭니다. 기억나니? 한번 소리 내볼까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거가 좀 두껍던데 따라해 보세요. make it 형용사 투부정사 기억나 안 나? 나지? 몇 형식 구조에서? 5형식 구조에서 몇 형식 구조에서? 5형식 구조에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목적어 it을 쓰고 그 다음에 to 이하에다가 뭐를 쓴다? to 이하 진짜 목적어를 쓴다. 그래서 감옥 진목이야. 알겠지? 이거는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갈게요. 4번은 그 무언가 더 좋은 것이 따라올 거라는 그 불안감인데 이 불안감은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undesirable. 자, undesirable은요 바람직하지 않은 이란 표현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만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커먼 하는 것이 아 커미트구나. 커미트 투 밑줄으세요. 커미트투 이거 아까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누구랑 똑같으냐면요 컨트리뷰트투랑 똑같아. 뭐뭐에 헌신하다 전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헌신하다 전념하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헌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봐. 문법 문제가 나왔죠. 이게 투가요. 선생님이 전치사 투라 그랬지. 그래서 ing가 나온 거야. 여기에 동사 원형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존재하던 것을. 선택을. 그래서 existing에 ing가 붙으면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해. 기존에 이미 있었던.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자, 그래서 make a decision이니까는 결정하다죠. 결정할 때 기존의 선택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요? 한 가지 선택이 다 전념하게 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왜? 더 좋은 것이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포보라.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 포보의 정의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요. 이런 지문들은요, 정의가 앞에 나오는 것들은요, 대부분 뭐로 나오냐면요, 끼워넣기 문제로 많이 나와. 아니면 순서 맞추기 문제. 나는 이거 22번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면 딱 이거 보는 순간 순서 맞추기 낼 문제로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이런 거는 내기가 쉽거든요. 다시 할게. 4번은 더 좋은 선택의 두려움인데 이것은 불안감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불안감이냐면 무언가 더 좋은 것이 커머롱 뒤에 따라올 거라는 불안감이야.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기존의 어떤 선택에 너무 전념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결정에 좀 약간 장애가 생기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어두도록 하고요. 자, 와, 문법 문제만 잠깐 볼게요. 이거 안 하려는데 그냥 해야지. 이거 make it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태라 그랬지. 그래서요, it을 쓸래, them을 쓸래라고 하면 틀려. 이건 수를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 목적어 이시기 때문에 뭐 them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undesirable 하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게라고 해석해. 부사처럼 해석이 되니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라고 니네들한테 물어볼 거야. ly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왜? 이 자리는 목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형용사 들어가면 틀리죠. 이것도 문법에 선생님이 분명히 실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commit to 하면요, 어디 헌신하다는데 이때 to가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에 뭘 쓴다? ing 써야 된다. 알겠지? it is, 자, affliction이야. afflict까지만 밑줄 으세요. afflict. 아니, affliction 그냥 한 번에 가자.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of abundance, 풍부함의 고통입니다. 풍부함의 고통이야. 대부터 가로 열고요. drive는요, 5형식 동사네요. 5형식 동사라서요, you가 나오고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drive가 운전하다라는 뜻으로 있는 차를 운전하다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5형식으로 쓰였을 때는요, 그냥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돼. 왜? 5형식 동사가 결국은 목적어가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make처럼요. 5형식이야. 그리고요, 얘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요, 그냥 추진력 정도로 보면 됩니다. 추진력. drive는. 자, 가볼게. 이것은 풍부함인데 만드는 풍부함이다. 너가 유지하도록, 너의 선택들의 모든 것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 풍부함의 고통입니다. 그 옵션들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 이렇게 따로 보게 되겠다. 키웨만 동사 표시해봐. 지금 투부정사에 걸려있지만 여기서도 따로 보게 되면 얘가 동사잖아 결국은. 그럼 모든 선택들이 열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요, 얘도 5형식이야. 얘도 5형식이에요. 됐지? 그래서 여기서 가로 닫아. 그래서 to keep의 1번, 목적 보호 요것도, 그리고 to avoid의 2번. 지금 여기 드라이브에 걸리고 있는 목적 보호는요, 얘 두 개고요. 여기에 있는 그 오픈의 목적 보호라고 써는 거는요, keep의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keep의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해 보면 위험을 피하도록 너를 위험을 피하도록 만들어주고 네가 모든 선택들을 열어놓은 상태로 뭐하집니다? 유지해주는 것으로 유지해주도록 만듭니다. 만들어주는 그러한 풍부함의 고통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선택이 너무 많아갖고 뭔가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걸 뭐라 하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 그지? 용현이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선생님 얘도 만나고 싶고 얘도 만나고 싶고 얘도 만나고 싶은데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지? 갖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만났잖아요. 갈게요. rather than 오히려 이렇게 할게요. 오히려
또는 뭐뭐뭐라기보다는 선생님은 그냥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요.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는 어세스하기보다는 SS에만 밑줄고 CC면 접근하다지만 SS하면요 평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평가하다. 그래서 평가하기보다는 이렇게 하자. 평가하기보다는 너의 선택들을 평가하기보다는 choosing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즉 그리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리고 선택들을 그 선택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move on 움직이는 것은 with your day 너의 날에 앞으로 이제 move on을 계속해서 움직이다는 표현이니까 그냥 계속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계속하다. 너는 딜레이 미룹니다. 그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미룹니다. 선생님이 지금 목적어 표시했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더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은 뭐뭐한 것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미룹니다. 응? 아 이렇게 가자. 너가 옵션들을 평가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너의 나를 계속해서 뭐 한다면 하나를 선택해서 미루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를 선택들을 평가해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너의 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는 딜레이 미룹니다. 그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뒤로 미룹니다. 해야 될 거를 미룬다는 얘기야. 이렇게 평가하고 재고 하나를 선택해서 앞으로 나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된 거지. 오히려 뭐 합니다? 너의 나를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뒤로 미룹니다. 그건 결국은 했단 얘기야. 선택도 안 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가 됐지. 이것은 아닙니다. unlike 끊어주세요. 뭐뭐 같지 않습니다지. 아잉? 잠깐만. 여기 봐봐. 여기도 나시고 여기도 나시지. 부정 부정이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긍정이지. 그래서 얘는요. It is not unlike냐. 뭐뭐와 같다. 비슷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이거 이중 부정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뭐과 같아? 스누스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 이렇게 하자. 스누스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 너의 알람 시계에서. 이거 주 아니야? 내가 왜 주어 표시했지? 아 스누즈 버튼 뭔지 알지? 내가 딱 누르면 그 뒤에 몇 분 뒤에 울려. 5분 뒤에 또 울리지. 그 또 누르면 또 몇 분 뒤에 5분 뒤에 울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일어나야 되지만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나니까 계속 알람시계 뒤에서 해야 될 거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울려 안 울려. 울리게 되겠지. 그 얘기야 지금. 너의 알람시계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과 안 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비슷하다는 얘기지. 비슷해. 그리고 only to pull the cover. 자 오직 뭐하는 건? 오직 뭐합니다? to pull 당깁니다. only to는요 선생님 오직 당깁니다 했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지 결국 뭐뭐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결국 뭐뭐하다. 원래는 only to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앞에 보통 콤마가 있어서 only to 하면은 뭐뭐했지만 이렇게 뭐뭐했지만 이 뭐뭐가 이 뭐뭐랑 똑같은 거야. 뭐뭐했지만 결국 뭐뭐하다. 부정적 결과가 나오게 돼. 뭐뭐하다. 요때는요. 요거야. 결국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는 너는 알람시계 버튼을 누르는 것과 비슷하고 결국 당깁니다. 이렇게 하자. 당깁니다. 커버스 그 이불 여기서는 이불이라고 하자. 이불들을 당기는 거야. Over the your head 너의 머리 위로 오버를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fall back 다시라고 했어. back은 뭐라고? 다시 fall asleep 잠이 듭니다. 이런 것과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s는 뭐뭐다시피 뭐뭐처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because의 의미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처럼 뭐뭐함에 따라 네가 아마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할까? 처럼이라고 할게. 처럼 네가 아마도 find out 찾아내서 알게 된 것처럼 그 뭐를 hard way를요. 자 어려운 길 또는 방법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hard way 힘들게 고생해서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냥 힘들게 고생해서 요거는요 그냥 힘들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힘들게 고생해서 알아낸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트 때리면 스누즈를 때리면
충분한 시간을 때리게 되면, 여기서는 때렸다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여러 번 그냥 눌렀다고 하면 될까? 누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누즈 버튼을 충분히 여러 번 눌렀다면 여러분들은 end up ing가 되는 거야. 결국 be late 늦게 될 겁니다. 그리고 racing to fall police. racing은 지금 뭐야? 웨잉 하고 빠르게 달리는 게 레이싱이잖아. 그 경주하듯이 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서 오피스에 가게 될 테고 너의 날과 그리고 기분이 뭐가 될 겁니까? 망쳐질 겁니다. 하루를 망칠 겁니다. 다시 만약에 네가 히트 때렸다면 여러분들은 will end up being late. 첫 번째 늦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할 겁니다? racing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 걸린 거야. racing 두 번에 걸리고 있고 그리고 너의 날과 너의 기분을 뭐 하게 될 겁니다? 망치게 될 겁니다. 이거 루인도 이렇게 쓴 게 맞나? 맞아? 책에도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오픈 문제는 아니죠? 가볼게. Why press snooze? 자, snooze를 누르기 뭐 하는 거야? snooze를 누르는 동안에, 누르는 것은 느끼는데 so good, 너무 좋게 느껴져요.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뭐뭐이지만 이렇게 하자. snooze 버튼을 누르는 것이 기분은 그 당시에 좋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demand 요구하는데요. 뭐를 요구한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은 고가 해가 된다니까 답은 4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치? 됐습니까? 자 잠깐만.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가 지금 보였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AB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내면 좋다 그랬죠? 그거는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지금 느낌적으로 이거야. 플래싱 스누즈라고 밑줄고 뭐를 누르는 것은? 스누즈를 누르는 것은 결국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뭐야? 그치? 선택을 뭐 하는 거? 미루는 거.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 봐 뒤로 미루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선택의 얘기가 나와서 조금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면은 네가 서둘러서 가고 먹어 저기 서둘러서 가게 되고 하루를 망치게 된다 그 얘기잖아. 여기 밑줄 그어놓고서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지? 스누즈 버튼을 누른다는 건 뭐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 미루는 것. 그렇지.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뭐 보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22번은요 위에다 적을게요. 나 이게 조금 주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한번 적어볼게.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결정을 미룸 화살표 해가 된다. 이렇게 하자. 그런 건 해가 되는 거야. 됐지? 해가 된다. 그 해가 된다를 밑에서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demand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는 거야? 어? price. 영어에서 선생님이 price 가격이라는 얘기는 결국 대가란 얘기고 대가는 희생이라 그랬지. 그래서요. 이때 뭐를 요구한다? 희생을 요구한다. 뭔가 내가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좀 함축적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좀 이 문제 풀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아까 좀 얘기하다가 조금 말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keep이라는 동사는요. 항상 기억해도 keep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뭔가 규칙적으로 하는 게 keep 다음에 명사. 예를 들어서 keep up 해. 내가 고양이를 기르다, 강아지를 기르다. 아니면 키버 다이어리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일기를 쓰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 맞지? 명사가 나오면요.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는데 이 킵은요.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2형식하고 5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인 우리 이제 기억해 많이 했으니까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뭘 해석하라고요? 유지하다. 그리고요. 킵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호 형태로 나오게 됐으면 얘가요 이렇게 나와. 5형식으로 하면요 목적어가 이거인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해서 가요. 상태란 말은 보이지 않지만 keep이 들어가면 항상 상태란 말을 집어넣어.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keep은 뭐 틀릴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keep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데 뒤에 뭐가 나왔냐면 from이 나왔어. 그 다음에 뭐 ing 형태로 나오겠지. 그럼 하게 하다야 못하게 하다야? 못하게 하다 막다란 뜻이야. from이 들어간 순간 얘는 부정어가 된 거야. 못하게 하다가 된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거 이제 keep은 요 네 가지 지문만 알고 있으면 다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왔잖아. keep 유지하는데
너의 모든 선택들이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위험을 피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너는 일어날 수도 있고 스누즈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결국 위험으로 본다는 얘기는 직장에 늦을 수도 있고 늦게 일어나는 거지. 서둘러서 가야 되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 질문은요,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3번 잠깐 볼게요. 사용은 누구의 사용이냐면요,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의 사용은, 에너지의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의 사용은 to produce 뭐뭐 하는이죠.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은 has been encouraged. 이렇게 가야겠지. 동사가요, has been encouraged가 동사인데, 선생님이 동사는 몇 개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라 그랬지.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비동사 있지. 그러니까 BPP가 된 거야. 그래서 뭐가 되었습니다? 격려되어지고 장려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PP만 봐도 수동처럼 느끼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앞에 꼭 비동사를 확인해. 선생님이 이게 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좀 동사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조심하시고요. 가볼게요. 놀랍도록 장려되어졌습니다. 인크레이저 점차적으로, 이거 미안 놀랍도록 했네요. 점차적으로 점점 더 장려되어지고 있습니다. as는 뭐뭐로서라고 해서 갈게.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 요구하는 방법. 항상 왜 이다음에 to 부정사 나오죠? harmonize 하는 방법이죠. 자, harmony가 뭐야? harmony 조화, 그치?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그 필요성을요, 조화를 이루니까 누구와 누구니까는 분명히 뒤에 뭐가 나왔냐, 하모니 A with B로 보면 되겠다. 됐어. 그러니까는 누구와 누구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야. 그 자, 여기서는요, secure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안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확보하다란 표현이야. 그래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 전기의 공급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과 그리고 환경 보호, 환경 프로젝티브 보호의 오브젝티브 목표, 오브젝티브가 목표라는 뜻입니다. 오브젝티브 뭐 객관적인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목표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목표들, 아, 환경을 보호하는 목표들과 전기 공급 확보하는, 안전한이라고, 안전한 게 확보하려는 필요성, 전기 공급을 확보하려는 필요성과 그리고 환경적인 보호의 목표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장려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게 일반적인 사실인 거야. 그래서요, 이거는 이렇게 적으세요. 일반적 사실이 이미 나온 거야. 근데 일반적 사실 다음에 벗이 딱 나온 순간 이제부터 그 일반적 사실 통념을 뭐 하겠다? 비판하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는 니네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달라라고 얘기,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은 또한 컴 오는데 누구누구와 오는 거야? 이것 자신만의 뭐와 옵니다? 결과들과 함께 옵니다. 컨스퀀스가요, 결과야. 이것 자체의 자신의 그 결과와 함께 오는데,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and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필요로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게 뭐야,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아니면은 이 고려가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심사숙고 신고 깊이 있는 고찰을 필요로 합니다. renewable, 자,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자원은 include 포함합니다. 다양한 barriers,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search engine는 뭐뭐와 같은인데 우리가 빨리 해석할 때는요, 예를 들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hydro power라든지 수력이죠. hydro 말이 없네. 물 숫자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바다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 즉 뭐뭐의 기초를 두고 있냐면은 여기서 나오죠. 내가 뭐걸 빠뜨렸나? 주제 그러는데.
여기서 끊어질 게 아니다. 해양 기반에 이렇게 하자. 해양 기반에 기술들을 이렇게 하자. 기술들을 다시 가볼게요. 하지만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은 또한 이것 자신만의 결과랑 같이 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깊은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재생 자원의 그 에너지의 재생 가능한 것은 인클도 포함하는데, 다양한 원천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수력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기반에 대한 수력의 기술, 해양 기반의 기술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고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봐야 될게 뭐냐, 인크루드라는 동사가 있죠, 그죠? 근데 앞에 지금 주어가 에너지가 주어니 소스가 주어니, 소스가 꿈임을 받고 있으니까 요놈이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요 S 붙이면 안 돼요.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요. 또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컨스였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또 S가 붙지 않았어요. 그럼 문법은 좀 보면서 가세요. 에디셔널리 게다가 이렇게 하면 돼. 게다가 추가적으로 태양, 바람, 그리고 기어서멀 하게 되면요, 이거 이제 땅이야, 땅. 서멀 하면요 온도니까 우리 뭐라 하면 될까? 지열과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뭐야? 바이오매스는 그냥 바이오매스는 바이오매스라고 적어. 바이오매스가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야? 생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걸 바이오매스라고 그러죠. 그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또한 가지고 있는데, 그들 자신만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체의 영향과 아니면은 충격을 가지고 있는데, 온 어디에 그 환경에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충격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 이게 태양이든 바람이든 땅의 온도 지열이든 바이오매스든 지열 집중하세요. 게다가 태양, 바람, 그리고 땅의 열, 그러니까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생물을 이용한 재생 가능한 자원은 또한 가지고 있는데, 그들 자신만의 충격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대한 영향? 그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파워 댐은요, 예를 들면 수력 발전이죠. 아까 잠깐 설명해 줬죠. 해부 가지고 있는데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쿠아틱, 수중이죠. 아쿠아 같으면 물이란 표현이야. 수중에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앤드, 그리고 좀 더 최근에 해부빈이니까 또 동사로 보자. 그러니까는 해부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해부빈 아이덴파이드까지 되자. 끊어주자. 규정한 거야. 규정되어진 거야. 규정되어졌습니다. 에즈 뭐로써? 중요한 자원으로서, 원천으로서. 뭐의 원천? 그린하우스 에미션. 아, 수력 발전이 오히려 온실 가스의 에미션이 방출이라고 그랬죠. 방출의 원천으로서 규정되어지기도 했어요, 최근에. 아, 이게 물을 가다 놓는 게 온실 가스 방출이야? 그 중국의 수찬댐이나 없어. 수찬댐이나 좀 탁 되면은, 그지? 싹 쓰러지면 되는데, 그것이 여름에 그 비만이 올 때 무너져라 무너져라 막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발이 좀 약했던 것 같아. 가보자. 바람과 태양과 그리고 바이오매스 또한 원인이 되다. 야기시키다 그랬죠? 자, 초래하다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야지 좀 편하다 그랬어요. 초래합니다.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뭐뭐와 같은인데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비주얼 폴루션이라든지, 그러면 이건 뭐야? 시각적인 오염이 되는 거야. 시각적인 오염? 그 시각적인 오염이 뭐지? 아, 시각공해래요. 그냥 시각공해라든지. 아니면 인텐시브하면요, 첫 번째 집중적인, 아니면 집약적인, 뭔가 모이는 거야. 강렬한, 이렇게 해도 된다. 강렬한 집중적인 땅의 occupation. 자, 이때는 땅은 occupation 점령이란 표현인가? 땅의 점령이라든지 강도 높은 땅의 점령이라든지.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 효과인데, 그 새 인구, 새의 개체수, 인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니까 개체수라고 하자. 새 개체수에, 새들의 새 개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다 좋은 거야, 좋지 않는 거야?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 질문은요, 너무 평범해, 지금 보면. 문제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제목 정도만 우리는 딱 보고서는 그냥 좀 간단하게 갈게. 환경적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Using, 역시 답 1번이네. Renewable energy source.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효과. 맞죠?
부작용. 맞잖아. 이거 다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밑에 거 갈게요. 실질적인 프랙티셜, 실질적인 방법. 투 및, 이때 및은요, 욕구를 충족시키다라고 할게요. 충족시키다. 뭐라고 한다고?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전기에 대한 요구들을, 수요들을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방법? 그럼 땜을 더 주면 되겠지. 땜, 원자력 발전을 짓겠죠. 부정적인 영향, 사용에. 전통적인 에너지 소스. 자, 전통적인 에너지 소스 자원이잖아.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은 뭘까? 석유지. 석탄이지. 이런 것들이 해갖고 공해가 되고 있으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인 효과니까 이거는 진짜 한 50년 전 문제가 되겠다. 그죠? 누머로서 엄청난 방법들. 획득하는 방법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에너지의 재생 가능한 자원들을 획득하는 방법들. 오브테인이 획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펙티브, 효과적인. 프레시디얼, 이거 외우세요. 절차. 투 리듀스, 줄이는 절차. 그린하우스의 방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 절차들, 효과적인 절차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절차들 대신 방법들 쓰면 되겠네. 다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23번 위에다 적어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사용에 부정적인, 빼기라고만 할게요. 부정적 영향. 긍정적인 건 플러스라고 표현할 거고요. 요거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만 적어보고요. 이 문제는 뭐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으니까 단어나 소재 정도만 채울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넘어가세요. 24번까지 할게요. 큐잉, 씹는 것은 리드트, 초래하답니다. 조금 빠르게 가도 되겠죠? 초래합니다. 더 작은 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초래합니다. 퍼 스웰링. 자, 스웰로우가요 뭐냐면 삼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삼키는 것을 위해서 더 작은 입자들을 초래하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씹기입니다. 자, 씹기의 정의가 나온 거야. 됐지? 여기까지 씹기의 정의야. 정의라고 적으세요. 정의. 그리고 좀 더 노출된 서페이스, 표면이 되겠죠. 에어리어는 지역이 될 텐데, 다이제스티브, 이거 뭐야? 엔진이, 이게 엔진이 뭐냐면 효소란 표현입니다. 효소. 됐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네모 친 건 본능적으로 투 부정사 앞에 있어. 그러니까 투 부정사가요 앞에 있는 누구 그 꾸며줘야 됐나? 그 효소들이 작용하는 그 노출된 표면? 이렇게 가자. 지금요, 결국은 이 리드트가요, 5형식 동사를 보자. 초래하는데, 멋멋을 이만큼이 이제 목적으로 보는 거야. 삼키기 위한 더 작은 입자들과, 그리고 좀 더 노출된 표면들이, 이거 이렇게 목적어가 두 번째 거로 보자. 이 목적어들을 뭐 하도록? To act on. 작용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 효소들이 작용하도록, 그 노출된 표면에, 그리고 이런 작은 입자들의 노출된 작용하도록 초래해 줍니다. 이렇게 하자. 이것이 작용하자. 잠깐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보기는. 이거는 그냥 목적 보호로 보지 말고 이렇게 보자. 얘는 지워. 우리가 급한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읽어볼 때랑 또 이렇게 수업할 때랑 또 느낌이 또 달라. 선생님도. 그러니까 니들도 쓰면서 공부하면 좀 집중이 잘 됩니다. 할게요. 얘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하자. 그냥 이렇게 나오나? 책에서는? 아니다. 됐다. 오케이. 미안 쏠. 야, 이 지금 이건 목적어 두 개는 맞아. 그러니까 초래하는데 더 작은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노출된 표면의 지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을 넓히다가 되는 거야. 우리 하는 그게 편해졌지 이제. 표면적을 넓히는데 그 소화의 효소들이 뭐 하도록? 작용하는 이러한 지역들을, 표면적을 넓히는 것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의미하는데 extraction을 의미합니다. 자, extraction 하면 추출이에요, 추출. 추출을 의미하는 건데 더마는 for 연료의 추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얘는 row는요, 날것에라는 표현이죠. 날것의 재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from 뭐뭐로부터 예,